따라서 이제 허평원 공동 대표님의 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0월 10일 화요일 2시에는 법원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결사의 각오로 우리가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앞에 서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무슨 명예와 무슨 부귀를 얻겠다고 우리가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죽겠다고 서는 것입니다. 다 전해주지 마시고 10월 10일 법원 2시 집회에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남아서 이 정의와 진실의 투쟁에 앞장섭시다. 존경하는 외국 동지 여러분, 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하셨죠? 보람 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일주일은 계리란 투쟁 기간입니다. 네! 내일 저희 지도부는 대책회의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대책회의에서 계리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일주일간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1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저지하는 것이 투쟁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공동대표이신 조진 대표님의 단식 투쟁에 다 함께 동참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법원 주인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24시간 출야 농성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길거리에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전환 서명운동을 받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내일 대책회의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진실을 알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에 다 함께 나섭시다.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만세! 자유 통일 만세! 만세! 한미 동맹 만세!